Tá muito enorme. Okay, 그래서 자민이는 C에 9 하기로 했네요. 얘가 됐나? 누군지 묻고 답하는 거 배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하고 묻고 싶으면 Who's he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니? 라고 묻고 싶으면 Who's he고요. Who's he가 왜 그는 누구니? 라는 뜻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Who's는 뭐의 줄임말이고 Who is를 줄여서 Who's가 되고요. 오케이, 그러면 Who의 뜻은 누구죠? is는 비동사니까 이다가 될 수도 있고 있다가 될 수도 있는데 he is면 묻지 않는 말이지만 he is가 아니라 뭐니까 is he니까 이니 아니면 있니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여기 앞에 who가 있으니까 누구이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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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이니 말 누구이니 he의 뜻은 그는 어떤 남자 한 명을 보고 뭐라 그런다 he라고 한다 그렇습니까 어떤 남자 한 명을 뭐라고 한다고 뭐를 뭐라고 한다고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한다고 he는 무슨 뜻이라고 오케이 뭐는 무슨 뜻이라고 뭐는 무슨 뜻이라고? 희는 어떤 남자 한 명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라고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who is he는 그는 누구입니까? who가 누구니까? 누군지 묻고 싶을 때는 who로 물어보기 시작하면 된다. who is he?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니까 뭐라고요? Who's he? 그랬더니 그는 우리 아버지야. He's my father. He's my father. He's my father.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o's he? He's my father. hey, 뭐라고 물었더니 Who's he? 그랬더니 He's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그는 나의 아빠다가 뭐라고요? is my father 오케이 자 전부 다 줄이지 않은 말로 바꾸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is he? 그쵸 who is he? 라고 했더니 is he가 Is he는 묻는 말이고, 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죠. he는 무슨 뜻이라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는 이런 뜻이라 했죠. 그래서 is는 무슨 뜻이다? 그래서 무슨 뜻이다? 비동사인데? 이다, 있다. 그러면 뒤에 my의 뜻은 나의, father는 아버지. 그러면 그는 나의 아버지 있다야. 그는 나의 아버지 이다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이고 있죠. He is 뭐뭐 하면 그는 누구누구이다. 그래서 my father가 궁금하니까 who is he? 했죠. 그랬더니 he is my father. 이렇게 대답하고 있죠. 됐습니까? Who is he? He is my father. 됐습니까? 그래서 그는 누구니? Who is he? Who's he? 오케이 줄여서 who's he 그랬더니 he is my father who는 누군데요 He's my father. 오케이 그래서 그는 누구니 아 이번엔 그녀는 누구니 그녀는 누구니 냐냐냐 Who's she? Who's she? 그냥 누구니? Who's she?
Who's she?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는 뭐다? 줄이지 않은 말로 바꾸면 Who is she? 그래서 who는 무슨 뜻이었더라? 누구? 라고 물어볼 때 쓴다 했죠. is는 이다, 있다인데, 여기서는 she is는 묻지 않는 말이지만, is she? 했으니까 묻는 말이죠. 그러면 in이 아니면 in인데, 누구 in이야? 누구 in이야? 오케이. 그래서 in이가 됐죠. she의 뜻은 그녀. 어떤 여자 한 명을 she, 어떤 남자 한 명을 he라고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누구입니까? 하고 싶으면 Who is she?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줄여서 Who is she? Who's she? 오케이. 그랬더니 그녀는 나의 엄마야. She's my mother. 그렇지. 안녕. She's my mother. 오케이. 그래서 그녀 누구니? 그랬더니 그녀는 나의 엄마야. 뭐라 그런다? She is my mother. 그래서 who is she? 했더니 she is. 뭔가 순서가 바뀌면서 묻는 느낌이에요. 예. 저 있잖아요. 집에서 이거 말고 다른 책 있잖아요. 이거 말고 다른 거 하나 있었잖아요. 근데 이쪽에 오빠를 나왔을 때 제가 오빠가 영어하는 것 같이 그 다른 학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오빠 빠더를 하라고 하라고 했는데 오빠가 그냥 아빠나 이러면서 아빠한테 아빠를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가 그렇게 해요? 응? 그녀는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she? 했더니 우리 엄마니까 She is my mother. 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그녀는 누구니? 그렇지. Who's she? Who is she? 했더니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야. She's my sister. She's my sister. 그렇지, she is my sister.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녀가 누구니라고 묻고 싶으면 who is she? 했더니 그녀는 나의 여자 형제다. She is my sister. 그렇지, 오, 잠이 많이 늘었어. 오케이. 자, 빠르게 한번 정리해보자. 그래서 그 남자 누구니? He. Who's he? Who is he? 그는 나의 아빠야. He's my father. 오케이. 그는 누구니? 후이즈 히 Who's he? Who is he? 그랬더니 He is my father. Is he? He is. Who is he? He is my father. He's my father. 오케이.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Who's she? 그랬더니 그녀는 나의 엄마야. She's my mother. 오케이. 그녀는 누구니?
Who is she? Who's she? 그랬더니 She is my sister. She's my sister. Okay. My는 무슨 뜻이죠? 나의죠, 그쵸? 됐습니까? Okay. 다음에 단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Okay. 그래서 아빠, 아버지, father는 어떻게 쓰면 될까요? father죠. A가 뭐 됐어요? A가 아닌 내가 의 소리 중에서 뭐 됐죠? 그렇죠. 아, th는 the. 어쨌든 혀를 물고 E는 or 됐죠. ER은 or. 그래서 father 됐습니까? Father. Okay. 그래서 this is my father. 이쪽은 나야. Okay. 그 다음에 누구? 그렇죠. Who? Who? Who is this boy? This boy는 who니? 누구니? This boy. Who is this boy? Who? Okay. 나의 scientist. My. Mine이 아니고 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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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is my bag. Bag. Okay. 그는 그가 어떤 남자 한 명? He. 그렇지. He. He. 그는 나의 남자 형제야. My. 그렇지. He is my brother. He. Okay. 그다음 어머니. Mother. 그렇지. Mother. She is a good wife and wise mother. 어? 얘는 뭐예요, 그리고? Good. Goo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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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 She가 good, good. Wife. Wife. Mother. Mother. 다음. 여자 형제. Sister. 그렇지. Sister. Sister. Sarah is Henry's sister. 그네요. Okay, 그다음 자민이가 있는 거. 니꺼나 잘해. 몇 점이나 맞는지 보자. 화이팅. br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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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ra, 아이고, brother. 있습니까? Brother. 오케이. 그 다음에, 그녀는, 그녀가. She. 그렇지. She. She's my sister. 괜찮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넵.